부산 인디 음악 아무도 방송 안 해서 답답해서 내가 방송한다. 부산 인디 음악 방송 주블리입니다. 자, 부인방이 벌써 두 달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시즌4로 죽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유후! 안녕하세요. 살아오신 분 누구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같이 주블리랑 살아 돌아온 프루츠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인방 시즌4의 문을 열어주시는 오늘의 뮤지션은 바로 옐로우님인데요. 오늘 여는 음악으로 함께하고 있는 노래는 바로 옐로우의 안녕입니다. 자, 오늘의 뮤지션 옐로우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한 분 더 계신데?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래 마저 듣고 와서 오늘의 뮤지션 옐로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제는 나 정말 아프지 않아 행복한 네 모습 볼 수 있어 좋아 나도 너처럼 행복하게 잘 살게 우리 추억이 부끄럽지 않도록 안녕 네, 여는 노래로 옐로우의 안녕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옐로우님과 또 함께하는 승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성을 노래하는 가수 옐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옐로우 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기타리스트 홍승재라고 합니다. 네, 우와. 반갑습니다. 자, 옐로우 하면 뭔가 그냥 바로 딱 노란색 느낌인데 금발이세요. 혹시 금발이어서 옐로우이신지? 아, 이거는 옐로우 네. 하고 금발한 거라서 아, 컨셉에 맞게. 컨셉에 네. 맞게. 오, 혹시 옐로우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을까요? 어, 이거 그 다른 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인데 사실 저가 항상 말할 때마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가지고 머리가 아무 의미 없어. 저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노랑색의 이제 영어가 옐로우고 그다음에 제 이름이 아유랑 이제 똑같아요. 본명이 아, 지은.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옐로우와 이제 지은. 네, 뒤에 은을 따가지고 옐로운으로 네, 합성어. 네.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입이 착착 달라붙는 것 같아요. 좋아요. 옐로운. 옐로운. 맞아요. 로운 씨 아니죠? 로운, 로운으로. 성은 옐 씨. 어디에 신고. 아, 그러면 이제 지금 두 분이 나오셨는데 보통 공연 하실 때 두 분 같이 하시는지? 네. 저희는 매일매일 이렇게 다른 부산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제 네네. 뭐 서울이든 다른 지방이든 같이 저희 둘이서 이제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곡 작업도 이제 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앨범 발매도 이제 그 승재 씨가 또 쳐주기도 하고 공연 나가가지고 또 라이브로 이렇게 네네. 치기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감성을 노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감성을 탁 건드리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 저가 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노래를 하는 편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감성을 내가 이제 네. 약간 마음을 울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네. 네, 노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제 노래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네, 네 저는 이제 또 목소리가 또 감성적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다들 부르니까 막 울라하더라고요. 약간 너무 지자라. 슬퍼 이랬는데 아 내가 그렇게 슬픈가 그렇게 부르진 않았는데 하고 이제 감성이라는 말이 제 보이스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지금 발매하신 곡이 한 두 곡 정도 계신데 네네. 사랑을 좀 사랑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감성을 좀 많이 울리시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쵸? 네 그게 이제 네네. 제일 많이 겪었기도 했고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쵸 이게 또 가사라는 게 네. 뭐 멜로디만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가사랑도 이렇게 적다 보니까 또 제 목소리랑도 이렇게 네네. 좀 슬픈 이런 네네네. 감성이랑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이제 사람들 네. 대부분 이제 사랑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노래였습니다. 네. 네,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사랑 노래, 발라드,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야,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들어봤던 곡이 어떤 곡이었죠? 안녕이라는 곡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 곡은 네, 어떤 곡일까요? 이 곡은 일단 멜로디 자체는 되게 약간 발랄하고 이제 어쿠스틱이랑 이제 EP가 깔려서 느낌 자체는 되게 산뜻하고 이런 느낌인데 가사는 되게 뭐 행복한 네 모습 볼 수 있어 좋아 이런 약간 과거의 연인을 어쩌다가 마주쳤는데 아 세상에 네 실제로 길에서 마주친 거예요? 네 아니 실제로 마주친 적은 있는데 그 네. 그분 때문에 쓰진 않았지만 근데 약간 감성은 알아요. 아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네. 거를 조금 이제 이런 노래 추가하기도 했긴 했죠. 네. 근데 이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 당신은 이제 저거 좀 어려서 네. 마주쳤는데 뭐야? 이런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이러고 약간 약간 좀 또 옆에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분 나빠. 좀 그렇더라고요. 서로 저는 다른 상대와 그쵸, 함께. 그렇죠. 그래서 영화 근데 저 여자친구가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뭔가 불편하게 이렇게 지나가서 그때는 어린 상태였는데 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그 친구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나도 잘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나중에는 안녕이라는 뜻이 뭐 안녕 잘가 이게 아니고 안녕 뭐, 안녕을 바란다 네 안녕을 바란다 이런 되게 좀 마지막은 힐링적인 그렇더라고 제가 가사를 봤는데 저는 만약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마주쳤다 그러면 너무 못 살, 너는 절대 못 살아, 이건 아니지만, 맞아요. 나보다는 좀 못 살아야 돼. 그쵸. 약간 그쵸. 그런 심보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약간 좀 약간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약간 안녕을 바란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가? 이거는 이제 가사를 그렇게 쓰신 건가? 네, 아, 이게 또. 그 전엔 안 그랬어요.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게 되더라고요. 네, 아, 네, 어릴 땐 당연히 에이 진짜 짜증나네 약간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점점 그게 무뎌져가면서 뭐 연애를 하면 헤어질 수도 있고 뭐 그래도 다 잘 살아야 생각나. 되니까 나도 잘 살고 그 친구 잘 살고 왜냐면 그 친구도 이제 그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맞아요. 약간 안 좋았던 경험 기억도 나중 되면 좀 약간 미화되고 약간 그런 추억이 게 있잖아요. 맞아요. 추억이 되어버리니까. 맞아요. 추억이죠. 그래 잘 지내라. 약간 이렇게 되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곡이었군요. 아 그러면 저희가 그 마지막에 방송이 끝나고도 노래를 하나 더 선곡을 했잖아요. 아 네네. 네, 혹시 그 곡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곡은 또 이제 제가 사실 제일 최근에 쓴 곡인데요. 이 곡은 사실 아직 발매는 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래서 여기서 네, 약간 방송으로 스트리밍 그쵸. 네. 그러니까 밴드로 이제 이 곡을 공연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음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드럼도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기타 녹음도 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보컬만 제대로 녹음을 하면 되거든요. 피아노도 조금 세상에 이거 프루츠폰 씨 이거 속보입니다. 네. 전 세계 최초. 삐요삐요삐요. 최초. 방송으로 처음 틀어지는 노래예요. 이거 지금. 너무 좋아요. 네, 속보예요. 네. 궁금합니다. 네, 반려라는 곡. 네, 네 혹시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제가 사실 저희 팀들이 전부 다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강아지를 계속 키웠었거든요. 네네. 키우면서 이제 그 친구가 마지막까지 가는 모습도 봤기도 했고 얼마 전에도 이제 사실 집에 본가에 있는 강아지 또 이제 뭐 무지개 다리 건너고 하니까 끝까지 그래도 이제 제 옆에서 이렇게 또 가는 것도 보면서 저는 이제 강아지한테 좀 가족이라는 네, 그런 사람이라서 반려동물이 솔직히 좀 너무 귀엽다고 처음에 이렇게 데리고 쉽게 오지만 쉽게 데려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말 못하는 동물인데 또 쉽게 또 버려지고 크니까 짖으니까 버리고 그다음에 또 무니까 버리고 또 뭐 말 안 들어서 버리고 진짜 말도 털 안 되는 많이 빠져서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강아지들이 유기당하니까 네, 반려동물에서 이제 유기 이제 동물로 계속 이렇게 버려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또 많은 가수들이 그런 이런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써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또 유기견 네네. 동물 입장에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뭐 말 못하는 동물이라이지만 그래도 이제 보호자에게 하나밖에 없는 나의 보호자에게 이제 버려졌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한마디 한마디에 좀 진정성이 있게 저거 한번 써본 그런 곡이고 이제 반려동물을 끝까지
잘 키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이 곡이 널리 널리 퍼져서 좀 좋은 취지로 이제 좋은 취지로 약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쉽게 생각하지 않고 약간 아끼고 가족처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약간 사회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성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목을 반려. 반려인이고 나는 반려동물이니까 그렇게 반려라고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혹시 발매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언제 발매 예정이시지? 이거 지금 언제지? 지금이 7월 10일이니까 8월 한 20몇일쯤에 이제 발매가 될 예정이에요. 거의 예정되어 있네요. 네네, 예정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곡은 7월 1일 발매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아, 맞습니다. 또 많은 곡들이 있어요. 발매랑 또 같이 또 발매할 곡이 있어서. 네네네. 그 곡은 이제 루시드 드림이라는. 네네네. 그 곡은 이제 아직까지 편곡이 다 완성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데 먼저 공개를 하긴 할 건데 이 곡은 약간 인디스러운 옐로우만의 인디스러운 그런 느낌을 살려봤어요. 처음으로. 네네. 저는 오히려 지금 발매하셨던 곡들 두 곡을 들었을 때 약간 어쿠스틱한 감성을 좀 많이 살린 음원이더라고요. 맞아요. 공연하실 때는 또 밴드 사운드로 밴드 셋으로 구성하셔서 공연을 하시던데. 그래서 약간 보여주고 싶은 약간 음악적인 스타일이 좀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네네. 그럼 이번에 곧 발매될 그 두 곡도 약간 좀 다양한 스타일을 겸하셨는지 아니면 이 두 곡은 평소에는 저가 이제 밝은 느낌의 발라드를 불렀다면 아니면 밝거나 슬픈 느낌 대중적인 느낌으로 이제 노래 스타일도 그렇게 불렀었고 노래 편곡 자체도 그렇게 했었지만 이번에는 노래에 이제 기교나 이제 이런 대중적인 느낌을 조금 많이 빼고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제 바이브레이션이나 좀 꺾는 거나 이런 좀 막 지르는 게 습관이 돼 있던 사람이라 왜냐면 대중적인 노래만 많이 불렀으니까 근데 이런 노래 자체는 이제 약간 담담하게 부르고 이제 대중적이게 이제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선송아 애님의 이제 뭐 노래들이 되게 많잖아요. 뭔가 인디 같기도 하고 대중음악 같기도 한 그거를 저가 약간 노리고 있어요. 그 정도의 느낌. 너무 인디 쪽은 아니지만 대중음악 쪽도 아닌 그 가운데 사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렇구나. 대중을 노리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그렇습니다. 않아요, 이게. 그쵸? 대중을 노린다는 게. 정말 잘 노리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 게 공연을 몇 번 봤을 때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음악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공연을 봤을 때 딱 멈추게 하는 그런 힘이 있으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활동하신 지 지금 7개월 정도? 네, 맞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의 활동이 굉장히 기대되는 실력 뮤지션이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옐로우는 어떤 음악을 하는지 이제 소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한번 영업해야 되죠. 네. 정말 지금 마음이 열려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죠. 지금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지금 저도 계시네요. 촉촉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닦아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건조합니다. 네, 본격적인 옐로우님 영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코너 셀프 영업하신다. 오늘의 뮤지션 셀프로 영업하는 시간 셀프 영업하신다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 옐로우님의 데뷔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첫 노래, 첫 공연, 그리고 혹시 있다면 첫 팬 등 옐로우님의 처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 할 때 음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이 두 분의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네, 승재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저는 기타를 처음 중학교 때 잡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네. 네네네. 좀 독학으로 이렇게 막 어쿠스틱 위주로 연주를 하다가
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정식으로 입시 학원을 다니면서 네네네. 전공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타를 왜 처음 잡으신 거예요? 중학교 때? 처음에는 네. 혹시 영화 원스 아시나요? 알죠. 네. Falling Slowly 알죠. 네. 그 노래가 굉장히 띵곡인데 맞아요. 그쵸. 그 노래 듣고 꽂혀가지고 네네. 그냥 집에 있는 한 20년 된 낡은 기타를 막 뜯어 고쳐가지고 독학을 시작했어요. 그걸 좀 기점으로 기타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한 몇 년 동안 독학으로 열심히 하다가 네. 아 나는 아무래도 이 길로 가야겠다 해서 네. 네, 정식으로 좀 배우게 됐죠. 네. Falling Slowly가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입문시키게 하는 그런 맞아요. 영화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저도 그 사실 독학했거든요. 해가지고 와, 네, 했었어요. 네네. 저는 그 이상 가지지도 못했거든요. 아, 나도 어렵더라고요. 네, 쉽지 않은데 그렇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고 네. 지은님은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음악을 시작한 지는 네. 이제 정확하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음악을 시작을 했고 음악을 접했던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네네. 엄마 따라다니면서 네네. 엄마가 이제 저것도 외동딸이라서 네네. 친구가 없었는데 유일한 친구가 또 음악이었어요. 네, 이건 너무 얼굴이죠. 명언입니다. 네, 아, 그 노래방을 엄마는 이제 친구랑 이제 이렇게 자주 놀았었는데 네네. 엄마 저의 사회성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네네. 이제 그때 항상 이제 엄마 저는 이제 또 심심하다 엄마 옆에 찡찡거리니까 엄마가 아 그러면은 네 옆방에 노래방 잡아줄 테니까 놀다 온다 노래 연습장 노래방 그 노래방 아니에요 노래 연습장 네 그래서 도깨비 노래 연습장이라고 있었어요 항상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 시간 동안 노래를 네네. 이렇게 부르면서 네. 혼자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이제 녹음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모니터링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고3 때 엄마 저 그냥 노래를 할래요 안 그러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왕 하는 거 업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그쪽으로 실용음악과로 가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서야 7개월이 네네네. 된 거는 저희가 또 혼자 살기도 하고 이제 또 뭐 혼자서 이제 그 자취도 하고 저도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혼자 사는데 돈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주구장창했어요. 그냥 해봤자 버스킹 몇 번 광안리 바다에서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26살 네네. 후반에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디렉팅을 해주실 네, 그분들을 좀 찾고 있다가 네. 지금 우연히 이렇게 탁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좀 많은 음악과 많은 공연과 많은 네. 앨범을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돼서 저는 지금 너무 꿈 같기도 하고 7개월 만에 이렇게 내가 공연을 하게 되다니 일했던 7개월 전에는 일을 했었는데 네네네.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엄청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세상에. 역시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MBTI에 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ENFP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은님도 ENFP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너무 약간 규정 짓고 싶진 않지만 맞아요. 대부분의 ENFP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맞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 행복을 찾아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얼굴에 지금 방송이 지금 촬영이 되고 있나요? 근데 저희가 일단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뭐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얼굴에 행복함이 맞아요. 저 너무 행복해. 지금 네. 그 DJ분들 계속 쳐다보면서 웃고 있어요. 네. 무섭죠? 무섭네.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네, 저 되려 뿌듯한 느낌이에요. 네네네. 에너지가 에너지가 넘치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두 분께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한번 물어봤는데 그럼 두 분이 처음 공연을 했던 순간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순간이 있으면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공연했던 그 곳은 일단 처음 공연 좀 신기하게 처음 공연을 한 곳이 저가 처음 노래를 불렀
갔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또 첫 팬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처음. 그렇죠. 이때 그래서 좀 저가 이거 질문지를 받고 네네. 좀 놀랬던 게 네네. 뭔가 많이 적어야 될 것 같은데 다 한 날에 일어나서 이게 아마 분량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유, 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아, 네. 일단 네. 저희 둘이가 이제 또 이제 콘서트 힐링 콘서트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네. 또 이제 이번엔 좀 좋은 취지로 네. 이때는 또 초반에 제가 영주동 있거든요. 저 중구 쪽에 부산 중구 부산 사람이라면 알죠, 다들 아시는 네. 중구 쪽에 또 영주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제 그쪽이 또 소외 계층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주민 아 그 도시 재생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힐링 콘서트를 주민들을 위해서 네. 기획을 했었는데 직접 기획을 하신 거예요? 저가 기획한 것도 있고 이제 같이 참 네네. 같이 기획을 했어요. 같이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기획을 해서 이제 이날에 또 아주 띵곡인 이선희님의 띵곡 네, 그 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띵곡 네네네 네, 곡을 불렀었는데 그 곡이 이제 첫 공연이죠? 네, 첫 곡이었고요. 이날 또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영주동이다 보니까 네네.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어린 친구도 있는데 이선희님은 다들 아시니까 알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감미롭게 또 이렇게 부르시니까 어머니들이 딱 지나가다가 자리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다시 노래 시작하길 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첫 팬 얘기도 이날 공연을 했었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이제 이게 또 좋은 취지다 보니까 대학생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이 지원을 해서 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근데 이 공연이 엄청 길었어요. 이게 엄청 더운 날이었고요. 여름이었군요. 네, 여름이었고 이게 5주 동안 연달아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네. 일요일마다 이 공연을 했었는데 네. 이 공연하는 곳이 또 전망대였거든요. 야외였군요. 저 정소리가 까매졌어요. 타가지고 네, 그날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때 반팔티를 입고 네. 했었는데 네. 신기하게도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안 돌아와요. 정수리가 까만 채로 네네 영광의 상처가 뭘 봐요. 계속 쳐다보고 진짜 까맣네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많이 까매가지고 또 이날 어쨌든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네네네네. 이제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께서 네. 이제 자원봉사분들이 이제 또 많이 더우니까 5주인데 1주마다 계속 바뀌었어요. 이제 분들이. 근데 자원봉사 배정이 아닌데도 네. 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우연히 이제 그분이 우연히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혹시 번호 어떻게 그래서 저는 역시 나의 안 적었네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거 어떤 거였어요? 알고 보니 그냥 인스타 있으세요? 이렇게 노래 계정이나 유튜브나 너무 이제 첫날에 그중에 그들을 만나서 라는 노래를 시작을 하면서 계속 다양한 레퍼토리로 부르다 보니까 너무 노래도 좋고 이제 그냥 지은님이 어떤 분인가 옐로우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계속 궁금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왔다. 계속 곡이 다르니까 계속 보고 싶었대요. 자기 딴엔 힐링이었고 또 진짜 힐링 콘서트였네요. 맞네요. 그래가지고 계속 SNS 팔로우랑 이제 좋아요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네. 그 뒤에 이제 뭐 서면의 상상마당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공연? 기획 네. 같은 거나 뭐 축제? 뭐 이럴 네. 때마다 계속 그분이 제 인스타를 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진짜요? 네. 앨범 발매할 때도 댓글 일빠따로 달아주시고 세상에.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랑 이제 막 너무 약간 좀 사적으로는 아니지만 되게 좀 근데 이분이 되게 공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시고 그렇게 말도 해주셔서 너무 좀 오히려 편하다고 해요. 진짜 첫 번째 팬? 제 팬 1호? 네, 진짜네. 찐이시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못 올 때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 죄송하다고 저가 이날 그 포스터를 봤는데 이날 제가 자원봉사 때문에 뭐 이분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계속? 하시는 자원봉사 쪽인 이제 학교 그런 데 다니시는 대학생분이라서 너무 일단 그분한테 네. 또 방송 출연한 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좋다.
안 그래도 저희가 마지막에 보면 저희 방송이 마지막쯤에 팬분들께 한마디 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분께 하셔도 괜찮고 이제 그분 포함해서 다른 분들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약간 벌써부터 뭉클하다. 훈훈하다, 뜨끈뜨끈하다 지금. 뭉클하네요. 그러면 이제 승재님께서는 그 이 순간에 같이 공연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네, 같이 있었어요. 다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혹시 정수리 안 타셨는지? 아, 저는 네, 괜찮은데. 네. 지은이가 유독 아픈 것 같아요. 저도 잘 타나 봐요. 그럼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굉장히 말 그대로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힐링. 네, 그런 소외계층 분들 앞에서 저희가 공연 연주를 하는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희도 되게 재밌게 연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의 약간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게 남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SNS에 SNS에 제 계정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순간을 한번 또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주 동안 반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옐로운 팀이 5주 동안 계속 공연을 하신 거예요? 네. 이게 또 정말 신기하게도 이게 또 이 공연이 마술도 있었고요. 마인도 있었는데 제가 마술을 할 때 노래도 같이 옆에서 저희 밴드가 불러주는 그런 되게 힐링적인 그리고 마임을 하실 때도 제가 뭐 올라움에서 돌아온 상사 뭐 그게 있으면 저희 밴드 버전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노래만 했던 게 아니고 되게 연극 같은 무대였어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구나. 네. 어떤 곡들 좀 많이 부르셨어요? 그때 또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여기 분들은 6.25 전쟁 이제 뭐 그 전 분들이 계시니까 뭐 동백 아가씨나 아니면 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아니면 뭐 자갈치 아지매 뭐 이런 트로트도 했었고 인연이나 뭐 제 뭐 노래들 앨범에 발매돼 있던 곡들 그리고 뭐 뭐 그 중에 그대를 만나서 그리고 요새 애들의 뭐 아이유 노래도 했었고요. 다양하게 요새 애들이라고 요새 애들인데 죄송합니다. 요새 분인데 맞아요. 옐로우님도 요새 아이유 드라마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기염뽀짝한 노래도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레퍼토리로 이제 공연을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 남녀노소 네, 그런 레퍼런스를 준비를 하시라고 하셔서 또 마술도 있고 마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다니시다가 멈추는 게 저희 애들의 목표였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멈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에 그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제가 멈췄으면 좋겠다 이러는 마음이 있으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공연을 봤을 때 멈춰서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공연하셨던 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서면에서 그때 그 은영님도 오셨는데 저도 왔어요. 진짜요? 저도 왔어요. 정말요? 몰랐어요.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오셨는데 제가 또 사실 음악을 제대로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때 오셨던 분들은 칠링캣 그분 빼고는 다들 오래되신 저보다 많이 오래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처음에 이제 공연 섭외됐을 때 어떻게 무슨 노래를 자작곡만 해야 될까 아니면 커버곡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커버곡만 해야 될까? 아니면 자작곡을 많이 빼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공연 시간이 딱 20분이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20분 동안 어떻게 저희 옐로운 밴드의 매력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그냥 생각한 게 젊음의 거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반은 인디 색깔 우리 느낌 보여주고 반은 대중음악으로 하면 되겠다 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저희 팀들이랑. 그래서 이제 또 요새 또 드라마 전에 이제 동영됐던 드라마 이렇게 이슈되면서 25, 21라는 곡이 또 한참 뜨더라고요. 저 열심히 봤거든요, 드라마. 그 드라마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드라마 때문에 또 곡도 뜨더라고요. 그쵸, 멜론 맞아요, 차트나 이런 데 보니까. 그래서 이 곡을 요새 많이 듣는구나 하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대중들이 많이 듣는 음악을 겨냥을 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의 또 감성적인 보컬을 제일 잘 들려줄 수 있는 곡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선우정아님의 이제 도망가자라는 곡이 또 아주 띵곡이잖아요. 띵곡이죠, 띵곡. 그래서 이제 그 곡을 이제 밴드 버전으로 저희의 이제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네네.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드리니까 이게 또 아시는 곡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작곡이랑 확실히 이거는 서면에서 공연할 때는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자작곡 할 때는 그래도 이제 그냥 노래는 좋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제 이제 목소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멈췄던 부분도 있지만 자작곡은 확실히 사람들이 모르시니까 조금 그게 아쉬웠어요. 같이 떼창하면서 이렇게 그냥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거를 저는 상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뭔가 아닐 거라는 생각에 자작곡 반 이제 커버 반을 했는데 커버곡은 와 사람들이 확실히 확실히 멈춰서 그쵸. 같이 부르시고 이제 저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 처음 보셨던 분들도 저를 영상을 찍어가지고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저를 태그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DM 메시지도 오셔서 너무 그때 감동이었다. 지나가다가 그냥 그날 또 되게 더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더웠는데 멈추게 이렇게 멈춰서 음악을 듣게 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이러면서 아 정말 좋았습니다. 지자랑. 그리고 이제 자작곡 하기 전에 커버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커버곡 들으면서 사람들이 자작곡도 듣더라고요. 아 그런 식으로 유의 그쵸 그쵸. 이 처음에 아는 노래를 몇 곡 두 곡인가 부르니까 사람분들께서 또 오셔서 안착을 하시고 이제 제 노래도 이제 그러니까 뭔가 저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좀 부담감이 조금 덜어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 서면은 아는 노래를 불러야겠다라고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선우정아님의 노래를 많이 부르시고 영상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옐로우님의 그 팀이죠. 그 밴드 셋으로 재구성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존 그 선우정아님의 곡과 편곡한 거는 어떻게 다른지. 아 일단 그 제 노래 반려 노래가 레퍼런스가 선정아님의 백년회로 도망가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선우정아님의 그까지는 제가 못 미쳐도 선우정아님의 노래를 엄청 많이 저거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도 엄청 영상도 많이 봤고 표정부터 뭐 하시는 무대 매너 전부 다 연구를 했어요. 저가 그리고 저가 평소에 부르던 발성이랑 이제 반녀나 이제 그때 불렀던 루시드 드림 같은 경우는 발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성우정아님은 좀 밀어서 부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파워풀하게만 평소에는 부르다가 이때는 그 부분을 많이 저도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밀어서 내는 발성이 제가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꼭 이제 저도 이제 구강구조 이런 부분이 노래할 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가수분들도 선우정아님도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구강구조나 이런 하시는 입 모양이나 크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목소리 톤이랑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강구조라는 건 사실 선천적인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거에 따라 또 발성이나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완전 신기하다. 저도 일부러 약간 그렇게 표정이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날은 이제 발려나 루시드 드림 부를 때는 미트를 많이 써야 되니까. 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갑자기 보컬 수업이 됐다. 아니요, 진짜 목소리 어떻게 다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진짜요? 혹시 살짝 보여주실 수 있는지. 근데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예를 들어서 발려에 이제 뭐 날 버리지 말아요 이 부분 있는데 평소에 저라면 뭐 날 버리지 말아요 이렇게 불렀다면 천우정아 느낌은 날 버리지 말아요 이런 느낌으로 약간 밀어서 약간 이런 게 느낌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좀 그리고 약간 자체 페이드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밀어서 하시는 게 너무 멋있어서 저는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레퍼런스를 선우정아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반려 느낌이 가사를 전달을 이제 하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게 되게 전달력도 되게 좋고 날 버리지 말아요. 이게 되게 좀 뭔가 불쌍하게 불러야 되니까 유기견 입장에서 그게 딱 정말 좋은 발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더 아직까지 앨범을 내려면은 네네. 콘덴서 마이크로 제대로 녹음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만 저거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앨범 나중에 낼 때는 네. 좀 더 퀄리티 있는 네. 네, 그렇게 정말 그렇구나.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 박수 한번. 그러면 이제 지은님께서는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이 선우정아님이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나중에 얘기할랬는데. 아, 아무래도 그러신 것 같아서. 그럼 승재님께서는 어떤 뮤지션을 정말 좋아하시는지. 뭐 기타리스트도 괜찮아요. 뭐 네. 다 괜찮고. 지은이가 말했던 선우정아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고 네. 또 저는 좀 기타랑 노래를 같이 하는 외국 뮤지션 중에 톰비 씨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네네. 네. 굉장히 그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혹시 노래도 직접 하시는지? 아, 아쉽게도 제가 네. 노래는 재능이 없더라고요. 아~ 네. 기타에만 이제 몰빵받은. 네네. 그래서 아쉽다. 함께 하고 계시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서로 같이 배우기로 했어요. 나 아~ 기타 가르쳐줘 이러면 네네. 그럼 나도 노래 가르쳐줘 이래서 이제 나중에 이 친구가 네. 이제 같이 하음을 쌓고 이런 거를 저거 약간 목표로 두고 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친구가 또 비주얼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영상을 찍었는데 약간 임영웅 같기도 하고 괜찮은데? 임영웅! 네 그래서 너 함영배 좀 잘 맞는다 하고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노래도 하면서 나도 뭐 베이스 이렇게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볼래? 이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나도 노래 배우고 싶다. 와, 좋다 좋다. 앞으로의 모습이 자 그려지는 느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듀오로서 맞죠? 네, 듀오로. 네,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만 얘기가 다 많이 섞이긴 했어요. 좋아하는 뮤지션 얘기도 나오고 발성 이야기도 발성도 하고 지금 박수 치고 뺏어 뜨는 기분이거든요. 집에 와서 연습하실 거죠? 잘하시는데? 죄송해요. 장난친 거였고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얘기를 해봤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볼까 해요. 네, 혹시 공연을 하시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 라고 생각했던 공연이 있을까요? 이거는 승재 친구랑 또 이것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이날 공연이 좀 특이하게 이 공연은 초등학교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뭐 요새 또 이제 초등학교에서 많은 이제 코로나도 풀리기도 했고 제 친구들이 예술 계속 애들이 이제 그런 뭐 공연이나 이런 걸 못 보다 보니까 친구들도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초등학교 많은 곳에서 많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밴드 버전으로 조금 해주세요라고 이제 해서 이제 요새 몇 개 많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봉래 초등학교라는 네 곳이 있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좀 특이하게 운동장 한가운데서 약간 뮤직비디오 찍듯이 공연을 했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강당에서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장에서 하는 컨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연 자체가 다 같이 뛰어놀고 점핑점핑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도 다 같이 올 수도 있고 약간 돗자리 한 개 깔아놓고 다 같이 담요 덮고 약간 좀 피크닉처럼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도 당시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팀을 몇 개를 이제 돗자리를 깔아놓고 그래서 저가 가운데서 했었어요. 사람들 많이 앉히려고 여러 명씩 띄엄띄엄하게 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또 마침 옐로운 공연이 일파따로 했었어요. 이날 또 많은 공연 팀들이 오셨었거든요. 세 팀인가 네 팀이 있었는데 저는 또 이제 발라드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또 그날따라 저녁이기도 하고 약간 좀 점점 약간 무르익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분위기가 제가 발매했던 곡 중에서 이별 연습, 이별 준비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이 원래는 되게 낮아요. 근데 이제 또 대중들 앞에서 부를 때는 높은 걸 또 원하시니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섯 키를 높여서 불렀어요. 그 노래가 많이 낮아요. 근데 저도 이제 부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약간 밴드 느낌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지르자 해가지고 이별 연습, 이별 준비를 락 발라드 느낌으로 편곡을 해서 이제 승재랑 같이 했었는데 그날도 그렇고 저는 항상 노래를 할 때 눈을 감고 불러요. 그게 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렇게 제가 영상을 보면은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눈을 어느 때와 다르게 감고 이별 연습, 이별 준비를 부르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별 연습 하는구나 하고 이제 눈을 탁 떴어요. 마지막에
이제 한 소절을 남겨놓고 근데 거기 있던 모든 관객분들께서 본인의 핸드폰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거에 저가 이제 그거 너무 신기해서 그때 그 뭔가 그날따라 제 같이 갔던 친구가 영상을 찍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영상이 다행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때 너무 딱 눈을 뜨자마자 후레쉬가 이렇게 딱 어두웠던 거기서 후레쉬가 딱 붙이니까 네. 너무 처음 본 사람들인데 다들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이 키니까 두 명이 키고 세 명이 키고 이렇게 상상이 되니까 네. 너무 뭔가 뭔가 좀 찡한 거예요. 그날 그래서 항상 공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이제 노래를 들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른 공연에서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진짜 그날도 항상 공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음악 가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약간 이 순간이 약간 그거 같아요.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MBC에 게릴라 콘서트 뭔지 아시죠? 네네네. 안드를 둘, 셋, 안드를 부어서주세요. 뭔지 아시죠? 맞아요. 그럼 그럼. 아시나요? 네 알아요. 네,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저 저희 아이디면 다 알 거예요. 야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맞아요. 깜짝 놀랐어. 앞이 약간 좀 뭔가 눈부셔서 뜨기도 했지만 와 이게 삥 둘러서 이렇게 보니까 네. 또 뭔가 나는 아직까지 뭐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아티스트로 아직 살아가는 네, 단계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콘서트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네. 되게 좀 내가 주인공이 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진짜로 나의 뭐 콘서트나 정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네. 그 눈물은 흘리시지 않나요? 제가 이상하게 그때 눈물은 네. 안 흘렸는데 모래가 눈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눈물 흘렸어요. 마지막 모래 중에. 때문에. 네, 모래 바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오길래. 네. 그때 살짝 눈물을 흘렸는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이제 내가 감동한 줄 알 거예요. 다행히 이제 이거는 이제 안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먹혔다. 네. 그럼 이 순간에 승재님은 기타를 치고 계셨나요? 네, 그때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을 감고 기타를 치시진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후레쉬를 터뜨렸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를 계속 직접 보고 계셨잖아요. 네네. 어떠셨나요? 굉장히 그때 좀 놀랐었는데 사실은 저도 기타를 칠 때 제 악보랑 기타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막 실시간으로 네. 왜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구나.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이렇게 탁 올리신단 말이죠. 맞아요. 그 순간도 뭐. 영상에 있다고 하니까 찾아볼 게 너무 많아요. 가수들이 네, 이벤트로 이런 거 당하고 하는데 진짜 와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다니. 네. 마지막 가사를 남기고 눈을 뜬 순간. 네, 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보통 마지막 가사에 눈을 탁 뜨시나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가사를 저가 이제 아니까 저거 약간 가사를 못 외워서 눈을 감는가? 왜냐면 가사를 연상을 해야 되니까. 아, 연상을 해야 되니까. 네, 가사를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가사는 저가 이제 자신 있으니까 눈을 뜨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나 이제 그렇게 저가 성장을 해가려고 하면은 네. 저는 이제 항상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이분들이 자리에 있고 없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분들께서도 이제 표정이나 뭐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 뭐 그때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어르신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남녀노소 다 표정을 봐야 돼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만족하셨구나 나의 노래에 감동을 하셨구나 오늘 공연 성공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려면 마지막에 저 항상 눈을 떠요. 네. 그래서 그때 딱 봤는데 그분 따라 그날은 완전 대성공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공연은 아니지만 언젠가 자리 앞에 서서 이제 발표를 한다든지 뭐 약간 하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떠는 성격이 아닌데 이제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뭔가 대면 상황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랜만에 뭔가 발표를 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발표를 잘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대학교 가서도 이제 약간 조별과제 하면은 발표 누가 하실래요? 다들 안 하잖아요. 진짜 필요한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멋있어요.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근데 그날따라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아. 제가 실수를 오랜만에 발표라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대본을 다다닥 만들어가지고 그것대로 해야겠다.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준비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떨려서 무대 위에서 이게 굉장히 백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앞에 사람이 어떤 표정이었는지도 모르겠고 사람이 엄청 많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공연할 때 되게 뮤지션들 진짜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떻게 공연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컨택을 하고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 동안 이제 제가 부인방을 진행해왔지만 마치 이제 제가 공연은 아니었지만 공연하는 뮤지션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그날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표정을 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순간도 떠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유, 더 성장해야 돼요. 아직 공연 더 많이 해보고 많이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가 뭐 큰 공연도 몇 개 많이 좀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더 많은 공연? 더 큰 공연보다는 많은 공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또 다 다르니까 그날의 분위기, 뭐 그날의 관객들이 또 다르니까 많이 저도 겪고 느끼고 뭔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 방송이 끝나고 또 다시 공연을 하러 가신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어떤 공연인가요? 아, 오늘은 이제 중구에서 하는 가탈렌트? 네, 라는 이제 그런 제목이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경연 같은 거를 해요. 아, 코리안 네. 가탈렌트. 그렇죠. 코리아 가탈렌트인데 중국 가탈렌트 해가지고 세상에. 네, 이제 부산 문화재단에서 기획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재미나게 코로나도 끝났고 하니까 이제 뭐 항상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 이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저희끼리도 이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중구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기획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축하 무대로 축하 무대로 들어가게 됐어요. 작년에는 와. 근데 사실 저희가 참가 팀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또 너무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셔가지고 또 불러주신 거네요. 네, 축하 무대로 조금 그 옐로운 팀 해가지고 저희 2인조로 네네. 예쁘게 이번에 또 안녕이라는 곡 신곡도 있고 해서 네네. 이제 신곡 발매 겸 와서 노래를 조금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안녕이라는 곡과 25, 21을 그때는 밴드 버전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핑거스타일 이제 그 어쿠스틱 버전으로 네, 저희가 또 편곡을 해서 그렇게 공연을 준비해봤어요. 와, 세상에 너무 궁금하다. 그것도 네네. 인스타에 올리겠습니다. 영상 찍어서 네, 꼭꼭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 저거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홍보 이제 이 순간에 이제 팔로우를 하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프레쉬 감사합니다. 공연이랑 유튜브 계정도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유튜브는 일단 아주 쉽습니다. 옐로운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나요? 바로 나옵니다. 네, 한국어로 쳐야 돼요. 아, 영어 아니고. 네. 왜냐면 영어 저도 잘 몰라서 한국어가 편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 PD님께서 옐로운 치니까 네, 바로 나오네요. 네, 이렇게 노래하는 옐로운. 네, 네 명만 더 하면 천 명이니까. 정말요? 네 명 해주세요. 항상 저희 지금 사람이 있거든요. 천 명 되면은 뭔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바로. 빨리 감사합니다. 예, 약간 이런 거 못 참거든요. 첫 번째 사람. 맞아요. 약간 이런 이번에 거. 그 이게 인디 뮤직 페스티벌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20명인가 그랬어요. 정말요? 그분들께서 다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세상에. 그때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팀들이랑 우리 진짜 더 열심히 해보자. 저기 승재랑 맞네요. 그러네요. 네, 이번에 또 영도에서 저기 버스킹 하고. 저 묘해 나와, 너와 저 그, 나와? 맞나요? 너와. 너와. 저 그 노래를 인스타에서 또 봤었거든요. 아, 네. 제가 또 그 노래를 또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오늘 너무 좋아요. 저 영상 있고, 제가 좋아요를 구독을 눌렸기 때문에 저도 했어요. 97명이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98명일 거예요. 네. 와, 얘 두 명 남았어요. 네. 1000명 이벤트 이런 거 진행해도 될까요? 맞아요. 1000명 이벤트를 해서 저것도 이제 굿즈를 만들었거든요. 진짜요? 나중에 그 오늘은 저 만들고 왔는데 다음번에 만나면 꼭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저 굿즈로 이제 뭐 텀블러나 이제 저의
또 마크를 한 개 만들어서 그래요? 귀엽게 볼 수가 있나요? 어 지금 그... 여기는 없지만 네네네. 어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것도 몇 개 있고 근데 캐릭터는 딱 있어요. 그 캐릭터로 이제 그립톡이나 약간 네. 키링이나 아니면은 뭐 여기 전자파 네네네네. 차단 이런 것도 지금 어, 있어가지고 다음번에는 이제 저가 쇼케이스를 또 계획 있어요. 그래서 이 쇼케이스는 나중에 계획 얘기할 때 아, 풀어보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지금 네, 나 막깔 나네. 네,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드릴 거예요. 정말 공짜로 드릴 거예요. 우와, 그냥 세상에. 고마워서 드리는 거고. 네, 그렇게 네. 할 생각입니다. 아유, 자 그럼 인스타그램 계정이 그래서 뭐 아, 뭐시죠? 맞다, 인스타. 네, 인스타그램은 YELLO 옐로우. 아, 옐로우. 근데 어. W를 빼야 돼요. 네. 그리고 점 EUN 아, 옐로우. 옐로우. 옐로우.은. 옐로우.은. 그렇죠, 그렇죠. 그럼 되게 쉬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팔로우 해주시기를 네. 바라며 박교 PD님께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네. 찾아보고 옐로우. 계시네요. 네네네. 어, 되게 빠르시네요. 네, 이제 마팔이 된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이제 깨알같이 네, 계정 홍보까지 한번 해봤는데 알차네요. 네네네네. 자 저희가 그러면 이제 벌써 방송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50분이 채워졌어요. 와, 정말요? 와, 네. 진짜 빠르다. 할 말 더 많지 않아요? 맞죠? 아, 더 얘기하고 싶구만. 기본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쉽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이제 앞으로 만날 팬분들이나 아까 언급하셨던 팬분들이나 지금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한마디 하는 순간을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 음악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더 좋은 공연으로 어,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곡들이 아주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의 어, 앨범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마음이 드셨다면 어, 저의 팬이 해주세요. 옐로우의 팬.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어, 좋은 음악과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승재님께서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연주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저의 연주를 좋게 봐주시고 네 같이 옐로우의 음악에서 같이 들려드릴 테니까 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말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말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네, 깜짝 놀랐어. 준비가 잘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준비한 멘트였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거울 보고 연습한 것 같은데.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앞으로 만날 팬분들과 지금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를 나눠봤는데요. 자, 저희가 여기까지 오늘의 뮤지션의 셀프 영업하신다. 시간이었는데요. 벌써 끝이 되었어요. 어떡해, 어떡해요.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신 뮤지션 옐로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소감 마지막이지만 정말로 이 방송에 대해서 이제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듣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저는 네. 솔직히 이게 방송이라서 방송 출연은 처음이에요. 공연은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좀 오는 길에 이제 운전하면서 오면서 아 정말 떨리네. 떨리네. 아, 아, 떨리는데 어, 말 버벅거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네. 이게 또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노래는 그래도 많이 했지만 말은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어, 좀 걱정이 됐었는데 어, 여기 있는 이제 그 DJ분들께서 네. 아, 너무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쳐다봐 주시면서 저는 그 저희 엄마보다 편해요. 지금 네, 아니, 그 모든 걸 다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어, 너무 행복하게 아, 오늘 네. 라디오 아 그 라디오 방송 맞죠? 네, 팟캐스트 네. 네, 팟캐스트 방송을 네. 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습니다. 아유, 와, 어, 좋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어, 승재님 어떠셨는지? 어, 네, 저도 처음에 라디오라 그래서 약간 긴장을 했었는데 제가 원래 말수가 없는 편이라서 네네. 어,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에, 아, 에. 오늘 너무 재밌게 놀다간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방송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진짜 편하게 얘기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각자
잡힌 방송은 사실 아니거든요. 정말 편안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가라고 만든 방송이기 때문에 그거에 딱 맞는 방송이지 않았나. 아, 맞아요. 네, 제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소감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옐로우의 반려 들으시면서 부산 인디음악 방송 시즌4 아티스트 초대서 옐로우 편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인디음악 방송 지금까지 주블리 플루츠번이었고요. 출연해 옐로우 승재였습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산 인디음악 친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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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